Hi everyone, 이보영입니다. 자, Start English 이번 주에는요,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요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택시에 대해서 갖는 느낌이 조금 남달라요. 제가 처음 방송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던 게 1988년이었거든요. 굉장히 예전이죠. 전 그때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택시 드라이버스 잉글리쉬 라고 해서 그 택시 기사분들이 영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영어를 익힐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MBC 라디오에서 하루에 세 번씩이나 방송이 됐던 게 바로 Driver's English라고 해서요. 그때 택시 그 기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이 쓰고 계시는 영어에 대해서 쓸 필요가 있는 영어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바로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오디션 보러 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어떤 그 내용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네가 10분 동안 5분인가 10분인가 10분 동안 이걸 가르치는 걸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 말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 굉장히 여러 분들이 유명한 당대 영어 그 가르치시던 분들이 많이 이 오디션을 보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제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준비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잘 보이시나요? 바로 이 표현인데요. 네, 이겁니다. Where to? 그 당시에는 ma'am이 아니고 sir 였어요. So where to? ma'am,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거기서 where to, sir, 이거 가지고 10분 동안 가르칠 걸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굉장히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니 물론 A형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그냥 그런 게 혈액형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떨고 준비한 거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거의 파격적으로 이 라디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표현이었습니다. 자,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표현 where to, where to 입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보통 to라는 말은 I'm going to school 한다든지 I would like to go to the market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때 어디 어디로 라고 할 때 to, T-O 라고 하는 건 사실 발음을 할 때 별로 힘을 줘서 발음한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거기 좀 자리에 붙어 있어야 네가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을 만드는 거니까 좀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기능어라고 하지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음할 적에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별로인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힘을 줍니다. Where to? 이렇게. Where to, sir? 남자 손님이라면, 승객이라면 Where to, sir? 라고 할 것이고 여자 승객이라면 Where to, ma'am?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ma'am이라고 하는 건 ma'am 할 때 그 ma'am이 되는 건데 madam, 그러니까 마담이라고 하는 madam 이거를 조금 줄여서 발음하는 것이 ma'am이 됩니다. 자,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말이었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어볼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지금 66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자,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할 때 where to, sir? 혹은 where to, ma'am? 이렇게 묻게 되는 거고 제가 어디로 모시기를 바라십니까? 라고도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where, 일단 어디로 Would you like me to? 당신이 내가 했으면 하고 바랍니까? 그 다음에 to take you. 당신을 어디 어디로 데려가는 거. 자,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 당신은 내가 해줬으면 합니까? 당신을 데리고 가는 거. 이런 식의 문장 구조거든요. 그래서 where would you like me to take you? Where would you like me to take you? 이렇게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where would you like me to take you? 라고 말이죠. 혹은 너무 기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라는 말로 한번 해볼까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죠. Where would you like to go? 그러니까 where?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목적지, 어디로, 뭐 어디에, 어디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는 모두 where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당신이 원하느냐?
Where would you like to? 그다음에 가기를 go로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에서 당신은 살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뭐 서울 혹은 뉴욕 혹은 런던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하면은 Where would you like to live? L-I-V-E. Where would you like to live?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Where would you like to? 어디에서 당신은 하고 싶으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 좀 길었네요. 이제 많은 문장들 함께 꼭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